네. 아, 그 여자요. 그 미니 생모. 미니 생모라는 말 하지 말자, 우리. 네. 그 여자가 활동 개시했대요. 네, 흩어져 있는 팬들을 정돈하고 있나 봐요. 들어가. 네. 참, 저기, 혹시 김서방이 그림 샀어? 그림요? 지 아빠 그림 샀냐고, 혹시. 아니요? 그럼 진짜 팔았나? 두점 팔렸대는데요? 한동안 또 기고만장한 꼴을 어떻게 볼 거? 아니, 박하사님께서 이걸 선물하셨단 말이야? 예. 당신이 산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아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싣고 왔더라니까요. 아, 누가? 배달하는 사람이죠. 믿기지 않는데, 응? 정말이에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재민이한테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글쎄, 우리 새아기 이쁘게 잘 봐주신다고 박가사돈께서 당신한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아, 밥 줘. 정말 지희 엄마한테 간거 아닐까? 글쎄, 진짜 아닐 거야. 만약에 지웅이가 거기에 갔다면 지웅 엄마 성격에 이렇게 잠잠하겠어? 하긴 뭐 애들이 잘 가는 곳이라면 PC방, 오락실, 만화 가게, 아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 감이 안 잡힌다, 야. 이 근처는 다 찾아본 거 같아. 언니, 우리 그러지 말고 저큰 길로 한번 찾아볼래? 잠깐만. 여보세요? 어디니 지금? 희손이랑 같이 있지. 지웅이 찾느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있냐고. 알았어. 아니야. 내가 지금 글로 갈게. 장모님, 저 지금 지혜 좀 데리고 올게요. 아, 식사 준비 다 됐는데. 먼저 잡수세요. 저 금방 갔다 올게요. 아니, 이 동네 갈 만한 데다 뒤져봤는데 도대체 어디에 간 거야? 지혜야!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지금 길 건너서 찾아보려고. 우선 저쪽 건너편 PC방부터 찾아볼게. 에이, 어린 날 저런 데 갔겠어? 아니, 이쪽 안쪽 길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갈 만한 데는 하나도 없으니까 오빠한테도 전화해봤더니 이쪽엔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찾아봐야죠. 아, 지혜야, 너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아유, 언니만 혼자 두고 우리만 어떻게 가? 일단 한번 가보죠. 그래. 얘. 너 이름이 뭐야? 고지웅이야. 왜요? 너 점심 때부터 있었지? 네. 집에 안 가? 가야죠. 지금이 저녁 때인데 저녁 먹어야 되잖아. 네. 너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배고프잖아. 햄버거 사갖고 온 거 먹었어요. 집이 어디야? 저기 공원 옆에요. 어디 있는 공원? 공원이 어디 있는데? 우리 집 옆에요.
아줌마 여기 처음이라 지리 잘 몰라. 근데 있지 지웅아. 네? 너 이렇게 오래 있어도 괜찮아? 야단 안 맞아?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기다리시잖아. 우리 엄마는 너무 바쁘니까 토요일에만 만나고요. 우리 아빠는 글 쓰시니까 아빠 컴퓨터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고모 애기들만 이뻐해요. 근데요, 수염아가 엄마한테 가서 살래요. 엄마랑 아빠랑 헤어졌니? 없잖아. 지우가 날이 갈수록 지우의 엄마만 좋아한다고 키우는 보람이 없다고 새해가 그래? 예. 아, 연지 집으로 온다니까. 연지 집에 온다. 진수는 양복 입어요. 아우 정말. 지우이에 대해서요? 아무도 선배님께 말씀 안 드린 모양이네요. 지우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아이고 답답하다. 그이가 지우 엄마를 자꾸 만나는 게 싫어요. 애 붙들고만 있으면 다야? 제발 부탁인데 우리 탓하지 말자. 당신이나 탓할 자격 없고. 이뤄질 거야.